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선물 상자가 전달됩니다. 댓글 하나에 선물 상자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진행된 AMD Advancing AI 라이브 이벤트 주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라이브 이벤트는 AMD의 AI GPU 가속기인 MI300X의 출시를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습니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AMD는 AI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AI를 강조했던 적이 없었던 AMD가 AI 관련 이벤트를 수차례 개최하고 이번 라이브 이벤트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 정식으로 출시된 AMD의 MI300X AI GPU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AMD는 라이브에서 MI300X의 공식 출시를 발표했으며 MI300X의 자체 벤치마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MD는 성능 공개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H100을 타켓으로 삼았는데요. 여러 AI 관련 작업에서 H100 대비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트레이닝 성능에서 H100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경쟁 모델인 엔비디아의 H100 대비 가격 및 성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또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쪽의 보강을 위해 엔비디아 CUDA에 대항하기 위한 럭컴 6도 공개했습니다. 자, 발음이 상당히 애매한데 뭐 어쨌든 발표 시 대충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뭐 발음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전 버전보다 훨씬 향상된 작업 속도 및 최적화를 특징으로 하는 럭컴 6가 엔비디아 CUDA와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MI300X가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정식 출시가 되었다면 2024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건 MI300A입니다. AMD는 CPU와 GPU 통합 APU인 MI300A를 2024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능 부분에서 AMD는 MI300A를 H100과 비교했으며 AMD 측 테스트 기준으로는 H100 대비 최대 4배의 성능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대비 와트당 2배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MD는 라이젠 8000 APU 호크포인트를 출시했습니다. AMD나 인텔이나 뭐 데스크탑과 모빌리티 쪽 제품들의 이 네이밍이 워낙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네이밍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참 어질어질한데요. 라이젠 8000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데스크탑 버전이 아닌 모빌리티 버전입니다. 기존 라이젠 7000 피닉스 후속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이젠 APU는 데스크탑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뭐 주로 노트북에 사용됩니다. 제가 어질어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AMD는 이번 발표에서 라이젠 8000 호크포인트를 출시했지만 또 2024년 내년에는 스트릭스 포인트의 노트북용 라이젠 8000 시리즈도 출시 예정입니다. 자, 왜 어질어질하다는지 이해가 가시죠? 여튼 젠4 CPU 아키텍처와 RDNA3 그래픽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최대 8코어 16스레드 그리고 최대 5.2GHz의 클럭 스피드 그리고 TDP는 15에서 54W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 출시되는 노트북에 아마 주력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모델의 핵심은 아무래도 AI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엔터프라이즈 쪽을 타켓으로 했고 후반부에 공개한 라이젠 8000 APU 호크포인트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를 강화한 제품을 선보였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XD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I 처리를 위한 NPU가 탑재된 이 모델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인텔 및 AMD가 매 발표 때마다 AI를 강조하면서 소비자용 시장에서의 AI 성능 강화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배경에 2024년 새로운 OS의 등장을 계속 암시 해왔었는데요. 최근 윈도우 11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한 윈도우 코파일럿처럼 이제 OS에 AI가 들어오고 있고 차세대 OS에서는 AI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AI 연산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와 인텔 그리고 AMD는 적극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지만 AMD 및 인텔이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또 이번 발표에서 AMD는 MI300X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단 인텔이 가우디 3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역시 내년에는 H200 및 B100과 같은 강력한 후속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MD도 MI300X의 출시 만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MI300A를 또 준비 중이죠. 2023년이 엔터프라이즈급 혹은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AI 접목과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가 메인이었다면 2024년은 소비자용 PC 시스템에서도 AI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텔과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경쟁은 그 전장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